오늘 정상적으로 허정한 선수가 자기 경기력만 어느 정도 끌어올려준다 그러면은 무난히 그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볼 네. 수가 있죠. 훈련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한 허정환 선수입니다. 뒤로 돌려치기. 자, 직접 공략했습니다. 허정환 선수가 그리고 허정환 선수도 예선 4라운드 치르고 올라왔는데 4라운드 치른 선수들 가운데서 전체 성적을 보니까 네, 1위예요. 유리죠. 네. 에버리지도 가장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건데. 원래 욕심 같아서는 본선에 있어야 될 선수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이제 조만간에 한국 선수들이 대거 본선 시드자에 합류할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것은 국제 무대 시합을 자주 출장을 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아쉬움이 남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선수들 3명이나 시드 배정을 받고 있는데 더 많아지면 네. 비율이 굉장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6, 7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네. 12명 중에 6명.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원뱅크 시도 해야겠죠. 조금 부드럽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께만. 자, 아주 부드럽게 아, 가죠? 네, 부드럽습니다. 네. 초구 기회에 이어서 4점 연속 득점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교파예요. 그래서 수구를 다루는 능력이 아주 예술적입니다. 네. 힘 조절도 참 뛰어나고요. 자, 역돌리기. 아, 정확하죠. 이번 공은 좀 입을 삐죽 내미는데, 네,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옆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자, 두껍게 가느냐, 조금 얇게 해서 가느냐인데요. 될까요? 자, 빨간 공과 긴축 레일 사이에서 키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고민했던 겁니다. 네, 제스처도 좋습니다. 6점 연속. 사실 그 허정한 선수가 지금 키스를 해결하는 일족구 보낸 방향이 정말 그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은 저렇게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과감하게 선택을 하네요. 주로 두껍지 않으면은 조금 더 얇게 해서 키스를 해결하는데 빗개치기죠. 네. 정확합니다. 네, 자, 7점 연속. 확실히 4라운드부터 치고 올라와서 그런지 1이닝부터 좋은데요. 돌리기도 가능하고요. 빨간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해서 뒤로 돌려치기 쓰리 쿠션 네. 가능합니다.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자, 1이닝 초구 공격
아주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득점하고 있습니다. 8점 연속. 뒤로 눌러치기 좋은 포지션이죠. 무난하게 득점이 예상이 되고요. 네. 두 공이 붙을까요? 네. 초반에 9점 연속 대단한데요. 네, 충분히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자, 빨간 공이 수구를 조금 방해를 했는데요. 노란 공이 오른쪽 면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 뒤로 돌려치나요? 돌려치기, 기스났죠. 아, 맞을 뻔했는데요. 네. 또 받아서 다음 이닝에 3, 4점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은 정말 맥이 빠지는 상황이죠. 네. 자, 허정환 선수가 조금 더 점수를 여기서 보태야겠습니다. 네. 조금은 까다로운 공의 배치인데요. 역회전 되돌아오는 방법도 있고요. 끌어서 뒤로 돌려치는 방법. 일단 키스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주력해야 됩니다. 네, 자, 키스 처리가 잘 네. 될지. 자, 키스는 좋습니다. 해결했고요. 방향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끌어서 해결해 줬는데. 제라트 그 수구와 일족구의 각도가 억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5점을 앞서 있는 초클루 선수입니다. 네, 이제 4이닝. 자, 원뱅크가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빨간 공을 선택을 해서 네. 원뱅크 조심스럽게 깊이 조금 부드럽게 들어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간편하게 해결하죠. 네. 보통은 저런 부분에서의 공을 좀한 점에 그치지 말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워낙 그 다득점 능력이 뛰어난 네.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옆 돌리기. 네. 네, 좋아요. 네, 아주 좋은 네. 포지션이에요. 자, 옆 돌리기. 초클루 선수가 워낙 1이닝에 잘했다 보니 지금 뭐 그래도 에버리지가 3점이 넘어요. 네. 두 선수가 뭐 일단은 공격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했나요? 자, 끌어갑니다. 아, 두껍게 끌어서 좋아요. 네, 살짝 맞는군요. 자, 다음 공의 배치가 조금은 까다로운데. 자, 지금 공은 뒤로 돌려치기 강력하게 쳤지 않습니까? 네. 두꺼운 두께로서 키스의 해소를 완벽하게 해버리네요. 자, 빗겨치기예요. 자, 원, 투, 쓰리 내지는 포 쪽으로 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네, 살짝 성공. 맞았습니다.
두께와 당점, 절묘한 힘의 조화까지. 조금만 더 힘의 세기가 강했더라도 득점이 안 됐어요. 부드럽게 나왔기 때문에 원, 투, 쓰리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서 득점이 되는 그런 장면. 네, 저런 부드러운 샷은 허정환 선수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구를 누구 어느 선수보다 참잘 다루는 네. 선수예요. 아, 뒤로 돌려치기. 이번엔 짧게 봤죠? 네, 좋습니다. 석점. 그래도 이제 점수 차를 조금 좁히게 됐는데요. 뒤로 네. 돌려치기죠. 자, 키스 잘 빠졌고요. 다시, 네.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잘 피했습니다. 조금은 위험스럽게 공격이 됐네요. 네. 두 번, 여기서 한번 여기가 굉장히 예, 두 아슬아슬했네요. 번 위험했어요. 네. 저런 옆돌리기. 걸어서 갔죠. 네. 자, 뒤로 돌아 나오면서 득점. 네. 13이닝. 자, 끌어서 대회전이죠? 네, 대회전 볼까요? 네, 잘 끌었어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걸 해결했는데 또왜 이런 위치야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위치는 봐야지 알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운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 필요가 네. 있죠. 자, 노란 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뒤로 돌려치기 직접 선택하나요? 네, 직접 선택합니다. 자, 괜찮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위치. 계속해서 네. 쉽지 않은 공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야 되겠죠? 자, 원뱅크도 가능할 듯 보이고요. 네. 자, 원뱅크인가요?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또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 잘해줬네요. 네, 지금 일적구의 두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옆돌리기.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석점. 득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네.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한 방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죠.
옮겨치기. 네, 좋아요. 공 끝까지 바라봤는데요. 좋습니다. 4점 연속. 참 오늘 그 허정환 선수의 득점 이후의 공들이 좀처럼 편하게 앞에 열이 되질 않고 네. 있습니다. 여기 본선부터는 32강이냐, 16강이냐, 8강이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자, 단 한 번의 기회에 승과패가 결정나는 네. 그런 경기예요. 더블 쿠션 성공합니다. 자, 이렇듯 어려운 공을 자 해결을 잘해줬죠. 다음 공이 문제예요. 네. 역돌기. 자, 옆돌리기. 이제 마음 편하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뭐 옆 테이블에서도 하나둘 경기가 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뭐 유독 득점 후에 공이 안 좋게 서는 순간이 많았어요. 네. 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이 좀 됐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초콜릿 선수의 공격 능력도 아주 빼어났습니다. 네. 자, 뱅크 샷. 자, 부드럽게 아, 깊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번에 아쉽게. 한 점 남겨두고 있는 무란나시 초콜릿. 아, 이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운 표정의 허정환 선수입니다. 네. 자, 뒤로 돌려치기죠. 그렇게 어려운 포지션은 아니고요. 네. 네, 경기 네, 마칩니다. 컨트롤도 네. 잘했고요.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초콜릿 선수가 16이닝 만에 40점 만들면서 기록도 아주 좋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버리지 무려 2.5 이상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를 끝냈는데요. 네.